우리가 오늘 심장질환에서 얘기할 죽상격화란 아테로마가 생겨서 혈관이 스클레로시스가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아테리오스클레로시스가 아니라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인데요. 이 동맥혈관, 주로 내막에 콜레스테롤 등이 침착해서 죽상종을 형성합니다. 아테로마 또는 아테로마토스 플레이크라고 얘기합니다. 그게 형성이 되면 혈관 내경이 좁아집니다. 그러면 피가 잘 못 통하겠죠. 예를 들면 뭐 4차선 길이 2차선으로 좁아진다거나 뭐 1차선밖에 안 남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. 그 혈류 장애를 초래해서 심장에 허혈이 발생하는 것을 죽상경화성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. 스스로 지키는 건강신호 대사증후군 오락 프로젝트.